나흘간 한미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시작됩니다. 북한은 이 시기마다 도발을 강행했는데 이번에도 을지 훈련이 통제 불가능한 핵전쟁 국면으로 몰아간다고 위협했습니다. 부실검사 논란에 농식품부가 검사 항목에 누락된 420가 농가에 대한 재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옛날부터 지금도 쓰고 있네. 피프로닐보다 독성이 더 강한 판매금지 농약이 농약상은 물론 인터넷에서도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창원 STX 조선해양에서 건조 중이던 선박에 폭발 사고가 나 4명이 숨졌습니다. 이번에도 희생자는 협력업체 직원들이었습니다. 반값으로 임플란트를 해주겠다며 노인들을 꼬드겨 불법 진료를 한 치과 기공사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싸다는 말에 지방에서까지 올라와 시술받은 노인이 500명에 이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종합뉴스 7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한미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시작을 합니다. 북한은 이번에도 핵전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괌 포위사격 위협과 또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경고로 촉발된 한반도 긴장 국면은 다소 진정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북한이 이번 훈련을 빌미로 또다시 도발에 나선다면 한반도 상황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오늘 종합뉴스 7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소식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 훈련은요, 한반도 안보 정세의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우리 해병대 내일 을지 프리덤 훈련에 발을 맞춰서 최초로 울릉도에 중대 병력을 투입해서 북한의 국지전에 대비한 훈련도 실시합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해병대 장병 90명을 태운 해군 상륙함정이 울릉도를 향해 움직입니다. 울릉도 해안에 도착하자 장병들이 기습 작전에 쓰는 상륙 주정으로 갈아탑니다. 수색 정찰을 하는 장병들의 얼굴엔 긴장감이 감돕니다. 해병대는 다음 달 13일까지 울릉도에서 처음으로 중대급 전개 훈련을 펼칩니다. 언제 어떠한 임무가 부여되더라도 완벽하게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북의 국지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사격 훈련과 헬기 레필 훈련도 합니다. 독도 방어훈련까지 포함되진 않았지만 이것도 감안했단 분석입니다. 기습 타격 작전에 대비하는 것이지만 독도에 대한 견제, 방어의 의미도 내포할 수 있습니다. 한미는 내일부터 열흘 동안 한미연합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실시합니다. 유사시 북한의 핵심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내용이 담긴 작전계획 5015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실시합니다. 북한의 신형 미사일 스커드 ER과 화성 14형 발사에 대응하고 북한의 GPS 교란 전파 발사 원점을 타격하는 훈련도 포함됩니다. 이번 훈련엔 우리 군 5만여 명과 미군 17,500명이 참가합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자, 이렇게 내일부터 실시되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에 대해서 북한은 통제 불가능한 핵전쟁 국면으로 몰아간다 이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또 미사일로 미국을 타격하는 선전 포스터도 공개를 했습니다. 윤슬기 기자입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을지 프리엄 가디언 훈련에 대해 그것이 실전으로 넘어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위협했습니다. 노동신문은 트럼프 패거리들이 참수작전과 대북 선제 타격을 떠들어대면서 핵전쟁 연습을 공언한 것은 통제 불가능한 핵전쟁 발발 국면으로 몰아가는 무분별한 추태라고 했습니다. 미국에 무턱대고 추정하여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군사적 모험에 가담하는 나라들은 우리의 정의의 대응 조치를 면치 못할 것이다. 던퍼드 미 합참의장 방안에 대해서도 히스테리적 상전과 얼빠진 주구의 무지스런 전쟁 도발 꿍꿍이라고 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미 본토 전역이 우리 사정권에 있다며 각종 미사일로 미국을 공격하는 선전 포스터를 공개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 14형이 날아가 미국 백악관을 타격하는 모습 등이 담겨 있습니다. 미국의 무모한 선제 타격 기도가 드러나는 즉시 침략의 본거지를 죽탕쳐버리겠다고도 했습니다. TV조선 윤슬기입니다.
덤퍼드 미 합참의장이 지난주 방한한 데 이어서 미 태평양 사령관과 전략사령관이 동시에 한국을 찾았습니다. 신임 미사일 방어청장도 이번 주 방한을 해서 합동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앞서 전해드린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과 맞물린 이 미군 수뇌부에 이어지는 방안에 이 과연 어떤 배경이 있는지 안형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과 존 하이텐 전략사령관이 방한해 정경두 신임 합참의장 취임식에 참석했습니다. 태평양 사령부는 태평양 지역 작전을 총괄하고 전략사령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전략폭격기 등 미 핵전력을 맡고 있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송영무 국방장관과 사드 배치 등 북한 미사일 대응책을 논의하면서 북한 도발에 언제라도 싸울 수 있는 대비태세가 돼 있다고 했습니다. The North Korea is not only the most immediate threat to our alliance, but also a clear and present danger to global peace and stability. So I continue to provide military options. 2년여 만에 방한한 하이텐 전략사령관은 내일 송 장관을 만납니다. 북한에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무엘 그리브스 신임 미사일 방어청장은 이번 주 중 입국해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참관한 뒤에 두 사령관과 합동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미군 수뇌부가 한미 군사훈련 기간에 잇따라 방한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관포위 사격을 공언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응징 의지를 보여주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이번 방한으로 주한미군 철수 논란은 일단 누그러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TV조선 안형영입니다. 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전 한때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네, 밤부터 다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많은 비가 예보돼 내일 아침 출근길 혼잡이 예상됩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어제 5천 명이 북적였던 도심 속 대형 물놀이 기구가 텅 비었습니다. 한강 수영장도 마찬가지. 8월 초 무더위 땐 5천 명이 넘는 아이들로 꽉 찼던 수영장이지만 오늘은 거의 텅 비어 있습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오전까지 전국에 쏟아진 폭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비가 야속합니다. 어젯밤에 탄다 하니까 가슴이 콩닥거리고 빨리 탔으면 좋겠어요. 봅슬레이를 못 타서 많이 아쉬워요. 오후 4시 반 기준 서울 강수량이 최고 108mm, 의정부는 89.5mm, 전남 여수엔 81.5mm입니다. 비는 낮부터 잦아들면서 호우특보는 정오쯤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다만 오늘 밤부터 서울 등 수도권 일대와 서해안, 남해안 지역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최대 120mm의 비가 더 올 것으로 예상돼 비 피해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비는 남해안은 내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은 모레 아침부터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홍영재입니다. 자, 살충제 달걀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일부 지자체에서 살충제 성분 검사 기준에 못 미치는 부실 검사를 했다는 보도해드렸습니다. 이 정부가 이런 상황을 확인을 하고 이 부랴부랴 420곳에 대해서 추가 검사를 결정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부적합 사례가 나오진 않았지만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김하림 기자입니다. 정부가 재조사에 나선 산란계 농장은 경기도와 충남, 전남과 전북 등 12개 시도 농장 420곳입니다. 대구와 경북, 제주 세 곳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시도에서 달걀 살충제 성분 검사가 추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까지 194곳을 검사했는데 아직까지 부적합 농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지자체는 정부 기준인 살충제 성분 27개 항목을 모두 검사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표준 시약을 준비하지 못하면서 아미트라즈, 에톡사졸 등 최대 8개 검사 항목을 빠뜨린 겁니다. 정부는 농관원과 표준 시약을 가진 다른 지자체로부터 받아 재검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제 121곳에 대한 재검사에 이어 또 이뤄지는 추가 검사에 3일 만에 전수검사를 끝내겠다는 목표 자체가 무리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기적으로 이 조사를 갖고 소비자에게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중요한데 그동안의 부실 정보, 혼란스러운 정보를 계속 제공을 하다 보니까 정부는 내일 오전까지 모든 검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현재 49곳인 살충제 검출 농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에 한국인이 유독 취약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동북아시아인이 살충제 성분과 반응하는 유전자 변이를 가진 경우가 많다는 주장입니다. 반론도 있기는 합니다. 내용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박소영 기자입니다. 서울대 의대 김주환 교수는 인종별로 구성한 2,500명의 DNA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같은 양의 피프로닐이 인체에 침투했을 때 한국인이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살충제 성분에 반응하는 유전자 변이를 가진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유전자들을 분석해 봤더니 우연히도 동아시아 사람들에서 돌연변이도 더 많고 취약한 구조를 가진 위치를 그 살충제가 건드리고 있거든요. 한국인의 취약 위험도는 북미인의 약 1.3배, 아프리카인의 2.5배, 서남아시아인의 10배가량입니다. 동북아시아 사람들이 오랜 기간 피프로닐에 노출되면 간경련이나 간질 등의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다고 김 교수는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취약할 가능성이 있죠. 반응을 예측하기 어렵다. 안 좋은 쪽으로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다. 다만 DNA만으로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RNA와 단백질 유도체 분석도 병행해야 한다고 다른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피프로닐보다 독성이 더 강해 판매가 금지된 살충제가 양계장에 쓰인다는 소식 며칠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취재 결과 농약상은 물론 인터넷에서도 손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차정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약상 진열대에 고독성 디클로르버스 살충제가 놓였습니다. 처음이에요. 옛날부터 지금도 쓰고 있는. 디클로르버스는 지난해 8월 판매와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다른 농약상은 진열대 뒤쪽에 숨기고 몰래 팝니다. 무슨 문제 생기면 어떡합니까? 온라인에서는 더 쉽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는 있는데 몇 개까지 가능한지 좀 알 수 있을까요? 한 개 정도만 치면 제가 쓰겠거든. 농협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에서도 불법 유통됩니다. 상품 있어요, 이렇게. 판매가 중지됐다 뭐 이런 얘기가 들려가지고 인터넷에서 소량 판매하고 있어요. 농협은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이런 살충제는 따로 이력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이라도 유통상이 반품하지 않으면 전량 회수는 사실상 불가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2월 제조업체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제품 회수를 종결했습니다. 현장 조사는 없었습니다. 소매 판매까지 회수를 해야 된다는 규정은 지금은 없어요, 명확하게. 그럼 내가 행정력이 미치는 곳이 아니어서도. 판매 금지 살충제는 오히려 인기 품목이 됐습니다. 살 사람이 없으면 모를까 그거 이제 기회적으로 있잖아. 그러니까 서로 구하려고 하는데 그거 잘 들으니까.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 속에 판매가 금지된 고독성 살충제가 국민의 식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살충제 달걀 사태가 확산되면서 정부의 잇단 부실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일부 양계업자들은 지난해 이미 정부에 살충제 잔류 검사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거절당해 국회에 대책 마련을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승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작년 8월경 양계 농민 두 명이 찾아와 맹독성 살충제 사용의 심각성을 호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양계 농민들은 자신과 주변 양계 농가들이 사용하는 진드기 살충제의 안전성이 우려된다며 농림부와 식약처에 수차례 검사를 요청했지만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농약 잔류 검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좀 이렇게 접근하기도 어렵고 검사를 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럴까 하는. 국회가 해결책을 찾아달라는 요청에 기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정부의 이번 전수조사에서 적발된 살충제 계란 농가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최근 법원은 다른 작물 살충제 사용에 대해 수백만 원 벌금형을 선고하는 데 그쳤습니다. 관행적으로 그 살충제를 썼다고 주장을 할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법원은 농가들이 불법성의 인식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서 아마. TV조선 최승현입니다. 경남 창원의 STX 조선해양에서 건조 중인 선박 내부 탱크가 폭발해 근로자 4명이 숨졌습니다. 아직 정확한 폭발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조 중인 선박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오늘 오전 11시 37분쯤 경남 창원 XTS 조선해양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7만 4천 톤급 석유 제품 운반선에 잔류 보관 탱크가 폭발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다 끝날 때쯤 돼갖고 우르르르 소리 나도 막 왈 하는 거예요. 이 사고로 현장 근로자 53살 임모 씨 등 4명이 숨졌습니다. 임 씨 등은 가로 7.3m, 세로 3.7m, 깊이 10.5m 크기의 탱크 안에서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폭발 사고가 난 선박은 오는 10월 그리스 선박회사의 인도를 앞두고 막바지 도장 작업 중이었습니다. 해당 선박에는 안전관리자 한 명이 지정돼 있었습니다. STS 측은 도장 작업을 하기 전 특별한 안전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화기 작업을 주의해서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확인 결과 주의 화기 작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폭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이번 사고로 숨진 근로자 4명은 모두 협력업체 직원입니다. 3개월 전 타워크레인이 무너져 5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친 삼성중공업 사고와 흡사합니다. 이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요일인 오늘 STX 조선소에는 화물 운반선의 건조 날짜를 맞추기 위해 많은 근로자들이 출근했습니다. 대부분 협력업체 직원들입니다. 목숨을 잃은 4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들은 일요일도 마다하지 않고 출근했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아침에 도착했다고 문자가 와가지고 도착했다 문자 왔어. 그래 알았어 수고해 그래가지고 할 것이 했는데. 불과 3개월 전 거제 삼성중공업에서는 타워 크레인과 골리앗 크레인이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5명이 생명을 잃었고 26명이 다쳤습니다. 이들도 대부분 근로자의 날에도 일을 해야 했던 협력업체 비정규직이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조선업종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 10명 가운데 9명은 협력업체 직원이었습니다. 협력업체 직원들의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원청업체도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발표 3일 만에 사고는 또 일어났습니다. TV조선 이호진입니다. 70대 방화 미수범이 출소한 지 3일 만에 또 불을 질러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빗길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최원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차량에 휘발유를 뿌립니다. 곧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어젯밤 11시쯤 부산 사상구에 있는 한 요양병원 주차장에서 76살 권모 씨가 차량에 불을 질렀습니다. 권 씨는 지난해 2월에도 해당 병원에 불을 지르려다가 붙잡혀 징역을 살고 출소한 지 3일 만이었습니다. 목숨이 심판이 있었어요. 자기들 간에 다쳐가지고 그렇게 징역 가서 살고 와가지고 하나 나갔다 해가지고 불 지르고 승용차가 갓길에 전복돼 찌그러졌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5분쯤 충북 충주시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에서 30살 송모 씨가 몰던 마티즈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뒤따르던 그랜저 승용차도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송 씨 차량을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송 씨의 어머니 57살 엄모 씨가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오전 7시 50분쯤 경남 창원에서는 신호위반을 한 차량을 피하려다 택시가 높이 3.5m 다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신호위반을 한 68살 강모 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V조선 최현행입니다. 이틀 전 발생한 K9 자주포 폭발 사고 당시 정황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부상당한 장병들은 발사 버튼을 누르지도 않았는데 포탄이 발사되고 폭발이 일어났다고 증언했습니다. 신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K9 자주포 사격을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포탄과 하얀색 장약을 차례로 장전합니다. 그리고는 폐쇄기를 닫고 사격 명령과 함께 포를 발사합니다. 하지만 7명의 사상자를 낸 그제 K9 자주포 사고는 이런 정상적인 절차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부상 장병 중 한 명은 사격 버튼을 누르지 않았는데도 포가 발사됐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병사는 사격 명령을 기다리는 중에
폐쇄기에서 연기가 났다고 증언했습니다. 통제관이 대기하라고 계속 외쳤는데도 포가 자동 발사되면서 그 후폭풍으로 사상자가 났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장약에 비정상적으로 불이 붙었을 가능성 또는 폐쇄기가 제대로 닫히지 않았거나 균열이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군은 기계 결함과 장약 결함, 조작 미숙 등 세 가지 가능성을 놓고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군은 이번 사고로 숨진 이모 중사와 정모 일병을 순직 처리하고 1계급 추서 진급시켰습니다. 연결식은 내일 오전 경기 성남 국군 수도병원에서 열립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희생된 장병들의 최고의 예우를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틀니와 임플란트 등 치과 보철물을 만드는 사람을 치과 기공사라고 합니다. 치과 의사하고는 다르죠. 그런데 은퇴한 치과 의사들의 이름만 빌려 불법 진료를 하던 치과 기공사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싸다는 말에 지방에서까지 올라와서 시술받은 노인이 500명에 이릅니다. 조덕현 기자입니다. 경찰 추적을 눈치챈 흰색 승용차가 급히 도주합니다. 이들을 따라 경찰이 급습한 서울의 한 치과병원. 질비한 차트와 치과 의료기기. 겉보기엔 번듯한 치과지만 의사가 없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입니다. 치과 기공사 59살 A씨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고령으로 은퇴한 치과 의사 6명에게 한 달 300만 원을 주고 면허를 빌려 치과 세 곳을 직접 운영했습니다. 특히 A씨는 서울 전역은 물론 전남 등 전국에서 노인들을 직접 차로 데려왔습니다. 반값 임플란트란 말에 3년 7개월 동안 노인 환자 500명이 몰려들었습니다. 본인이 만들어서 저기 직접 그 시술을 했습니까? 보철이나 툴리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0만 원대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간 A씨가 국가에 신청한 요양급여만 1억 3천만 원. 환자들이 낸 현금 진료비를 합치면 A씨가 벌어들인 부당이득은 수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무면허 진료는 부작용이 있어도 피해 구제가 불가능합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난민 신청자는 늘고 있지만 난민으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받게 받는 상황을 직접 증명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아랍의 봄, 민주화 시위를 주도한 요르단 남성이 3년 만에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최우정 기자입니다. 아랍의 봄은 지난 2010년 말부터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을 휩쓴 민주화 운동입니다. 요르단서 아랍의 봄 시위를 주도했던 공무원 A씨는 정부 박해를 피해 3년 전 한국 땅에 들어왔습니다. 입국 즉시 출입국 관리소에 난민 신청을 했지만 박해를 받게 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법무부에 이의 신청을 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확성기를 들고 발언하는 집회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민주화와 개혁을 외치는 글을 올린 페이스북도 내세웠습니다. 법원은 A씨가 돌아가면 박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결론 내리고 난민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진술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신빙성을 평가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올해 4월까지 대한민국에 난민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2만 5천여 명입니다. 이 중 난민 지위를 받은 사람은 4%가 채 안 됩니다. TV조선 최우정입니다. 자, 공중 화장실의 엿보기 등 이 사생활 침해는요, 보통 여자 화장실만의 문제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 남자 화장실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도 활짝 열린 화장실 문 때문에 당황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일 때문에 남성들이 제대로 좀 가려달라 이러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차순우 기자입니다. 하루 수백 명이 찾는 한강공원 한복판 남자 화장실. 활짝 열린 문 사이로 소변기가 고스란히 보입니다. 뭐 누구 지나가면 몸 틀면서 소변 보고 그러는 것 같아요. 문 자체가 통유리라 문이 아예 소용없는 곳부터 아예 문을 닫지 못하게 받침목을 박은 곳도 있습니다. 서울시내 한 대학교 캠퍼스 화장실입니다. 건물 밖에서도 창문 사이로 화장실 내부가 그대로 보입니다. 불쑥불쑥 들어오는 여성 청소 근로자도 남성들을 움찔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저희 어머니 같은 분이시라 하더라도 어쨌든 여성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수지심 좀 느끼긴 하죠. 청소 시설을 아예 남성 화장실에만 만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화장실을 안 만들어 줘 갖고 남자분들하고 차고 부딪혀 갖고. 정부는 쏟아지는 불만에 지난 5월 관련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새 기준은 기존 시설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네,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주 노동자의 이직을 막는 고용허가제 폐지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도 직장을 바꿀 권리를 달라는 겁니다. 한 네팔 노동자의 죽음이 계기가 됐습니다. 자세한 사연을 구민성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외국인 노동자들이 노동계와 함께 서울 종로에서 고용허가제 폐지 시위를 벌였습니다. 하루 종일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주 노동자들은 주최측 추산 700여 명이 모여 인권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한 네팔 출신 노동자가 돼지 농장에서 일하다 정화조 가스 흡입으로 목숨을 잃은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마 코리아 파일라 오네 벨라 사울레 파스마 베르다헤리 사울레 제이 서리 아미 에금 도히 참. 고용허가제는 사용자가 외국 기관을 통해 채용을 결정하고 입국을 허용하기 때문에 이주 노동자는 입국한 다음에 직장을 옮길 수 없습니다. 이직을 막는 고용허가제를 사용자들이 착취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게 이주 노동자들의 주장입니다. 노동계 역시 고용허가제가 무한 착취를 용인하는 노예 제도라고 주장합니다. 고용허가제는 이주 노동자들을 수금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는 미국과 유럽 각국이 대부분 채택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네, 한국 조선업계가 세계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선 건조 일감을 중국에 빼앗겼습니다. 이 기술의 집약체인 초대형 컨테이너선 건조는요, 그동안 우리나라가 강자였는데 이마저도 중국에 뺏겼다, 이런 위기감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최근 2만 2천 TEU급 컨테이너선 9척을 발주한 프랑스의 한 컨테이너선사가 중국의 조선소 두 곳과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수주 총액은 14억 4천만 달러, 우리 돈 약 1조 6,430억 원에 이릅니다. 이번 수주전에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우리나라 대형 조선 3사가 모두 참여했는데 결국 일감은 중국이 가져갔습니다. 좀 아쉽긴 하죠. 낮은 성과와 어떤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수주 전략을 펼칠 경우에 성과를 낮추는 시장의 왜곡 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건 우려를 하고 있고요. 패배의 원인은 가격 경쟁력입니다. 기술력으로 중국과 차별화를 가졌던 우리 조선업체들로서는 상당한 위기입니다. 한국 교수소가 그동안에 그 차이가 나던 갭을, 가격의 경쟁력 갭을 기술력으로 메꾸던 상황이었는데, 그런 점에서 정부가 앞으로 아마 조선산업에 대한 전략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산업연구원은 자동차 조선, 섬유, 통신기기 등 주력 산업의 생산과 수출이 오는 2025년 이후부터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조선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2015년 36.2%에서 2025년 20%로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합참의장 이취임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어서 잠시 뒤 8시부터는요, 취임 이후 추진해온 각종 정책을 국민에 설명하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엽니다. 이번 주부터 부처별 업무 보고도 예정돼 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경두 신임 합참의장에게 군대가 국방개혁의 주체가 돼달라고 당부합니다. 강한 군대를 만들라는 국방개혁은 더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군이 국방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합참의장 이취임식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건 처음입니다. 육군 병장 출신 대통령이 60만 국군 장병의 자부심이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조국은 작은 거인 이순진 대장이 걸어온 42년 애국의 길을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 밤 열리는 대국민 보고대회에선 일자리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새 정부의 정책 비전을 직접 설명합니다.
새 정부의 정책 제안을 한 국민인수위원 250여 명이 참석해 청와대 참모진, 정부 부처 장관들과 질의응답도 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모레부터 열흘 동안 정부 부처별로 토론식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핵심 정책에 대해 부처별 토론을 함께 진행하게 되고 이를 통해 부처 간 상호 이해와 협업을 내일은 한일 의원연맹 일본 측 대표단을 만나 북핵 도발에 따른 한일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TV조선 최전입니다. 자, 지금 리포트에서도 보셨습니다만 취임 100일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 잠시 뒤입니다. 8시부터 대국민 보고 대변을 갖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어떤 행사고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정치부 신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대국민 보고 대회 좀 생소합니다. 좀 어떤 네. 건지 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난 100일간의 국정 운영 상황을 네. 국민들한테 직접 설명하겠다 이런 네.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전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 기간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대신 국정기획자문위와 함께 국민인수위라는 이름으로 예. 일반 국민들로부터 정책 제안을 받았죠. 예. 이 중에서 100개를 추려 실제 국정과제 포함시키기도 했고요. 예. 여기 정책 제안을 했던 국민들을 초청해서 대통령과 장관들이 직접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좀 상상을 해보면 대통령이 나와서 장관과 함께 나와서 국민의 질문하고 대답한다. 네. 좀 낯설은데 어떻게 진행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 청와대는 당초 이 예. 행사를 광화문에서 그러니까 좀 뭔가 좀 열린 공간에서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경호 문제 등 이제 현실적인 제약이 많아 예. 청와대 경내 앞 마당으로 변경을 했다가 오늘 비가 왔죠. 우천으로 다시 실내인 영빈관으로 다시 바꿨습니다. 예. 행사는 1, 2부로 나눠서 1부는 장관들이 그리고 2부는 대통령이 국민들과 질의응답을 합니다. 아. 청와대에선 임종석 비서실장과 수석 전원이 참석하고요. 예. 내각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그리고 김부겸 행안부 장관 등 4명이 참석을 합니다. 행사 시작과 함께 프로그램 소개는 임종석 실장과 강경화 장관이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질문을 받고 또 어떻게 어떤 걸 대답을 할지 이게 또 관심이 있겠네요. 예, 오늘 그게 상당히 제일 관심이 있는데 그렇죠. 일단은 지난 100일 그 취임 100일 기자회견처럼 예. 돌발적인 그런 질의응답을 받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네. 그동안 이제 국민 인수위에 접수된 질문 중에서 가장 많은 것들을 위주로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예. 아마도 일자리와 저출산 문제가 핵심 주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오늘 행사에는 김정숙 여사도 참석해서 지난 네. 100일간의 소회를 밝힐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엔 이제 이게 이벤트처럼 보이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제 셀카봉 인터뷰도 있었죠. 그다음에 네. 집무실 공개도 있었죠. 이건 그렇죠. 대국민 보고 대회도 있고. 네. 좀 이벤트가 이게 많이 열리는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네, 일단 문 대통령이 그 제대로 된 취임식을 갖지 못했다는 그런 점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뭔가 그 취임식을 대신하겠다 뭐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물론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 의미도 좀 있어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현재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과의 협치는 만만치 않은 과제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이제 9월 정기국회에서 새 정부의 정책 법안들을 처리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지지율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고 1년의 이벤트 역시 이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예. 자, 다른 이야기를 해보죠. 아까 리포트에도 좀 전해드렸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에 앞서서 합참의장 이취임식에 참석을 했어요. 좀 이례적인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처음이군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훈련을 앞두고 뭔가 그 안보 문제에 집중한다 뭐 이런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 최근 몇 년간 북한은 훈련을 전후로 해서 도발을 해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는 북한의 추가 도발도 예의 주시하고 있는데요. 예. 최근 주한미군 철수론 그리고 코리아 팩신론이 나오면서 안보 불안감이 커지자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 뭐 그런 뜻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신정훈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오늘 호남에서 국민의당 당대표 경선 토론회가 열렸는데 이 후보들이 지역 정서를 자극한 아주 원색적인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천정배 후보는요, 여야 대표가 모두 영남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바른정당과의 지방선거 연대에 대해서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김보건 기자입니다. 광주에서 열린 국민의당 당권주자 토론회에서 천정배 후보는
안철수 후보가 호남 출신 당대표를 막으려 경선에 출마한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습니다. 또 안 후보가 대표가 되면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모두 영남 출신이 돼 영수회담이 영남 향후회가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호남 정서를 자극하는 발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천 후보는 바른정당과의 연대도 반대했습니다. 바른정당과 통합을 추진하거나 보수 편향을 보이면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버림받고. 정동현 후보는 안 후보를 향해 조작 사건과 관련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 영입과 윤장현 광주시장 전략 공천은 잘한 일이냐며 앞으로 인재 영입을 잘한다는 얘기는 하지 말라고 각을 세웠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탈호남, 보수 편향 주장은 사실 왜곡이고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바른정당과 선거 연대는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호남 민심을 되돌리는 것이 바로 제가 해야 할 가장 큰 과제입니다. 다시 사랑받지 못한다면. 후보 간 날선 공방이 이어지자 이현주 후보는 울먹이며 경선 이후 이 당이 과연 유지될까 걱정된다며 이러지 말자고 했습니다. TV조선 김복원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연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홍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을 구체제에 비유하면서 단절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홍준표식 인적 청산이 시작된 것 아니냐 이런 관측 나옵니다. 정수양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겨냥해 구체제와 단절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적 책임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정권을 무능한 정권에 비유하며 대통령이 국민의 동정이나 바라는 자리냐고 지적했습니다. 홍준표 대표 측은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확실히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내에선 홍 대표가 본격적인 박근혜 지우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 친박계 중진 의원은 홍 대표가 박 전 대통령 대신 영남에서 입지를 다지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혁신위원회는 조만간 박 전 대통령 출당과 인적 청산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홍 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에게 일일이 편지를 보내며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홍 대표 측은 의원들에게 받은 질문을 편지를 통해 답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네, 야당은 연일 이우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류영진 식약처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달걀 사태 전 정권 책임이라면서 류 처장 해임 요구도 지나치다고 했습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류영진 식약처장이 살충제 달걀 사태 초기 대응에 미숙함을 드러내면서 전방위 비판과 함께 사퇴 압력이 쏟아집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 인사 난맥상이라며 해임을 요구합니다. 대책도 준비 안 된 식약처장이 국민 건강을 책임질 사람이라고 했던 문재인 정권의 임명 당시 일성은 넌센스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달걀 사태의 원인은 전 정부에 있다고 했습니다. 전 정부의 농림축산 관련 퇴직 관료, 이른바 농피아로 채워진 친환경 인증 민간 업체들이 식품 안전 관리를 허술하게 했다는 겁니다. 결국 국민의 식품 안전 관리를 철저하지 못한 이전 정부에 책임이 있습니다. 류 처장에 대해서도 사퇴 수습 중인 처장에게 해임 요구는 지나치다고 했습니다. 야당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코드 부적격 인사라며 사퇴 요구를 이어갔습니다. 이 후보자가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고 이후 수차례 선거에서도 민주노동당, 박원순 서울시장 등을 지지했다는 겁니다. 정치 재판관 후보자이고 반헌법재판관 후보자라고 단정 짓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즉각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네, 오늘 하루 놓치면 아쉬운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정치부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더하기 뉴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딸 보고 오세요. 전역한 이순진 합참의장인데 무슨 내용입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순진 전 합참의장에게 예. 캐나다 왕복 항공권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 42년 동안 군 생활을 하면서 예.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가보지 못한 이순진 전 의장 부부를 위해서 아. 깜짝 선물을 준 겁니다. 예. 마침 이 전 의장의 딸이 캐나다에 거주 중이라서 목적지가 캐나다로 정해진 겁니다. 최근 이 공감병 갑질 논란이 있어가지고 이 군 장성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아주 명예로운 전역식. 참 보기 좋은데요? 예, 그 이순진 전 의장은 22개월 재임 기간 동안 북한 도발 때문에 예. 전투복을 제대로 벗지 못하고 자리를 지켰다고 합니다. 예. 실제로 그 기간 북한은 두 차례 핵실험에 38발의 탄도미사일을 27차례에 걸쳐 발사를 했습니다. 또 군 생활 42년 동안 이사를 45번 했다는데요. 예. 청와대 관계자는 항공권 전역 선물에 대해 나라를 지키느라 가정에 소홀한 부분이 있다면 다 갚으라는 대통령의 마음을 담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때리고 요리시키고 이 외교부의 모습이 나오는데 또 외교 공간에서 문제가 생겼나요? 예, 그 지난 5년 동안 예. 그 재외공관 행정 직원들이 당한 부당 대우 사례를 모은 겁니다. 예, 그 외교부가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인데요. 예. 폭행이나 부당 업무 지시 그리고 부당 해고 등 사례가 공개가 됐습니다. 저 구체적 내용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 남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한 대사는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현지인인 관저 경비원을 폭행을 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중미 지역의 한 대사는 현장 실습원에게 업무와 무관한 만찬 요리 준비를 시켰고요. 예. 아프리카 지역의 한 대사는 맹장염 수술을 받은 관저 요리사를 해고를 했습니다. 허허. 해당 대사들은 의원 면직되거나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트럼프 끝났다. 사임한 배넌이잖아요. 예. 무슨 내용입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렸던 이제 그렇죠. 백악관 수석 전략가 스티브 배넌이죠. 예. 최근 경질된 뒤에 언론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예. 정확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싸워 쟁취했던 트럼프 대통령직은 끝났다인데요. 자신의 경질로 트럼프 대통령이 온건파의 압박에 시달릴 거란 우려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게 그 배너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 자신이 설립한 그 원래 직장으로 지금 돌아가게 됐습니다. 아, 예, 예. 그 보수 내지는 극우 성향으로 불린 온라인 매체 브레이트바트로 복귀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배너는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을지도 모른다. 가짜 뉴스는 경쟁이 필요하다고 격려를 했습니다. 예. 자신이 가짜 뉴스로 규정한 CNN이나 뉴욕타임스에 맞서 열심히 싸워달란 부탁으로 들립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정치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우리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도 사죄도 거부해왔습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배상이 해결됐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예전에는 개인 청구권이 유효하다고 인정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오늘 한 일본 시민단체가 공개한 의회 자료입니다. 1991년 8월에 진행된 일본 참의원 예산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야나이 순지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이 청구권 협정이 한일 양국 국가의 외교 보호권을 서로 포기한 것이지 개인 청구권 자체를 국내 법적 의미로 소멸시킨 것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답변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1965년 맺어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은 소멸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26년 전 일본 정부 스스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인정했던 겁니다. 일본 정부는 최근 징용 청구권이 남아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 크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한일 관계의 미래를 중시한다고 해서 역사 문제를 덮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는 지난해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에게는 1인당 1,800만 원씩 배상했지만 한국인 피해자에게는 사죄조차 없었습니다. この度のお詫びは当社の企業理念に基づき過去の不幸な出来事を反省し 일본 정부가 그동안 취해온 이중적 태도가 스스로 밝혔던 과거 입장에 따라 설득력을 잃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용입니다. 열차가 어지럽게 뒤엉켜 있습니다. 객차 두 대가 서로 부딪히면서 선로를 벗어나고 나머지 객차들이 쓰러집니다. 인도 북부 우타르 프라데시주에서 발생한 열차 탈선 사고로 적어도 23명이 숨졌습니다.
부상자가 81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사고 원인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불어난 강물을 피해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 위를 지나가는 순간 다리가 순식간에 무너져버립니다. 인도와 네팔, 방글라데시 등 남아시아 지역이 폭우와 홍수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열흘 동안 600명 가까이 숨지고 1,600만 명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인도에서는 32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국립공원이 침수돼 야생동물 225마리가 죽었습니다. 네팔에서도 최소 128명이 숨지고 전국의 3분의 1 정도가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100명 넘게 사망하고 30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들것에 놓은 사람을 바삐 실어 나릅니다. 현지 시각 18일 핀란드 남부 투르크에서 흉기난동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체포된 범인은 모로코 국적의 18살 남성으로 경찰은 IS와의 연관성을 조사 중입니다. 스페인과 핀란드에서 민간인 대상 무차별 공격이 잇따라 일어나면서 유럽의 테러 공포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아날로그하면 오래되고 불편하다는 인식이 있지만 이러한 아날로그 감성을 그리워하는 분들도 적지 않죠. 요즘 젊은 세대들은 최신 기기를 이용하면서 아날로그 문화를 즐긴다고 합니다. 이루라 기자가 소개합니다. 학교 내 연못에서 자라를 발견하곤 휴대폰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이미지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은 필름 카메라 애플리케이션. 여기가 그 뷰파인더인데요. 옛날에 찍던. 그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하고 봤잖아요. 눈에 대고. 네, 눈에. 하루에 필름 한 통인 24장으로 촬영이 제한되고 찍은 사진을 보려면 인화 시간을 감안해 사흘을 기다려야 합니다. 빛번짐 현상까지 스마트폰 앱으로 필름 카메라를 그대로 구현해냈습니다. 아, 내일 전에 이런 사진도 찍었었구나. 이런 일도 있었구나 하는 추억을 다시 리마인드하는 느낌도 들고. 70, 80년대 유행하던 레코드 가게도 돌아왔습니다. 허름한 느낌은 사라지고 화려한 인테리어에 국내외 가수들의 최신 음반들이 진열돼 있습니다. 복고가 좀 더 힙해 보이는 그런 문화도 약간 요새는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주 고객층도 대학생을 포함한 20, 30대. LP라는 게 저희가 태어날 때는 없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나왔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도심 한가운데서 또 최신 기기를 이용해 아날로그를 즐깁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네, 오늘 밤사이에는 또다시 빗줄기가 굵어지겠습니다. 중부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는데요. 벼락이 치고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중부와 호남 해안, 또 경남 남해안에는 120mm 이상의 큰 비가 더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은 20에서 6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다가 남부지방은 오후에 점차 그치겠고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질 걸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일부 지자체의 부실 검사로 살충제 달걀 성분 검사를 추가로 좀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약도 부족한 상황에 빨리 전수조사를 하려다 생긴 결과입니다. 이 우리의 고질병 빨리빨리병 이번에도 또 도진 것 같습니다. 국민 건강이 걸린 먹거리 문제입니다. 자칫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는 만큼 차근차근 꼼꼼히 따져가며 살펴주기 바랍니다. 일요일 TV조선 종합뉴스7 마칩니다. 저희는 토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